지금부터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의 10월입니다. 환희로운 경축의 밤입니다. 이 시각 저 멀리 조국 방선 하늘 땅 바다 초소의 미도운 장병들과 도시와 마을들 굴지의 공장들과 협동벌 단광들과 광산 어촌들과 교정들에서도 이 나라 천만 아들 딸들이 경건히 우러르며 마음 달려오는 여기 수도의 경축 광장입니다. 영광과 자극 넘치는 위대한 밤 10월 명절의 밤이거니 우리 얼마나 간관 경난들을 이기며 여기까지 왔던가. 더듬어 볼수록 추억 뜨겁고 새겨볼수록 한없는 긍지의 가슴 부풀어 이 밤에로 달려온 길들을 돌이켜 봅니다. 역사의 한 시각이 한나라 한민족의 장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해방 후 처음으로 맞이한 조선의 10월. 우리의 붉은 단기가 힘차게 나붙기 시작한 역사의 그날이 찬란한 오늘을 안아왔습니다. 못 잊을 그날에 위대한 힘과 부흥으로 전엄 떨칠 내 조국의 앞날이 기약됐습니다. 전변의 시대, 전환의 시대, 강국의 시대. 참으로 영광스러운 75년이 흘렀습니다. 허나 그 길에는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을 지켜 피와 눈물과 고뇌를 걸음걸음 찍으며 약진의 대로를 한치 한치 열어간 우리 당의 천신만고가 역력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을 밝히는 저 밝음에 우리 당이 헤쳐온 세월의 모진 눈비들이 비껴오고 천만 밤을 지새온 향도의 그 불빛들이 오려와 우리 눈곱 뜨겁게 조져드는 것이 아닙니까? 지셀 줄 모르는 열정의 밤은 위대한 힘으로 더 높이 솟고 저울을 내 조국의 찬란한 아침을 부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여기 수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는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이 거행되게 됩니다. 오늘의 열병 광장은 해방 후 정기적 혁명 무력의 탄생을 선포하던 역사의 그날 마차에 기관총을 메우고 나아가던 총소한 우리 인민군대가 당의 령도 밑에 얼마나 거대한 힘을 비축하였는가를 감회 깊이 돌이켜보는 추억과 감동의 뜻깊은 장소로 될 것입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명예기병 상징 종대를 선두로 53개의 도보 종대와 22개의 기계화 종대, 총 75개의 열병 종대가 참가하게 됩니다. 열병 종대마다 지니고 있는 부대의 전통과 위훈을 합치면 당의 령도 따라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이 걸어온 자랑찬 승리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기억도 생생합니다. 할아버지 세대로 불리우는 정규 무력의 첫 열병식 참가자들이 원자탄과 맞서야 했던 무기는 보병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열병식에 참가하게 될 그들의 손자 세대는 너무도 변했고 누구도 상상 못할 힘을 가지고 세상에 그것을 과시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경축광장을 굽어보시며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축복을 보내실 것입니다. 온 세계가 주체조선의 강대성이 힘있게 시위될 이 광장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1945년 10월 10일로부터 2020년 10월 10일 75성상 27,392호일이 흘렀습니다. 우리 당이 조국과 인민을 이끌어 이 광장까지 오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간관 초행길도 있었습니다. 불타는 강을 건널 때도 있었습니다. 폭풍치는 언덕에 나설 때도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당이 참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정때만은 억세게 들어주어야 했고 형언할 수 없는 도전 광풍에 부닥치면서도 전쟁 억제력을 다지고 또 타줘야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인민의 감 높은 지위와 존엄을 만대로 담보해 줄 억척의 지지점이 무엇이며 인민에게 줄 수 있는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위대한 어머니의 역사 속에서 뜨겁게 안아보게 됩니다. 지금 관중들의 환호 속에 오늘의 열병식 조악을 맡은 국무위원회 연주단과 조선인민군 군악단이 광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공화국 무력의 최종의 대오들의 입장식이 시작되게 됩니다.
열광의 만세가 터져오릅니다. 환희의 축포가 터져오릅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온 순간입니까? 사회주의 조선의 운명을 또 맡아내시고 모진 광풍을 길들이시며 저국과 인민을 용광의 환상에 받들어 올리신 우리 당과 국가의 위대한 대표자이시고 우리 영령의 탁월한 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열병식 광장 주석단에 나오십니다. 귀여운 어린이들이 최고 영도자 동지와 당과 정부의 간부들에게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위시하여 당과 정부 본부의 간부들이 주석단에 등단합니다. 그 영상 한 번만 보여도 지날 줄 모르는 새 힘 용서법, 이 땅의 모든 기적을 안아오는 무한대한 힘과 지혜와 영광을 안겨주는 우리 용도자 동지의 전환. 원수님 태양 같은 미소는 광장을 햇살처럼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맞이한 광장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 울려 퍼지고 경의의 축포가 터져올라 10월의 밤하늘 달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일단을 진감하는 저 만세의 환호, 수령숭배의 저 폭발, 누구나 가슴속에 꽉 차있는 생각.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위대한 당신을 모시기 위해 얼마나 기다려온 이 영광의 순간입니까? 김정은 동지, 영광을 드립니다. 최대의 경의를 삼가드립니다. 10월의 밤하늘가를 붉게 물들이며 터져오르는 저 축포, 천지를 진감하는 만세의 환호.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종 만대의 번영의 길을 열어주신 인민의 오보이,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를 우러러 이 나라 인민이 콧대르는 흥모심의 폭발, 숭배심의 분출입니다. 천재적인 예주와 비범한 영도로 우리 당을 태양의 조남으로 빛나는 조체의 혁명적 당, 인민의 삶과 행복과 미래를 지켜주는 어머니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사회주의 조선의 국력과 기상을 만천하에 떨쳐가시는 김정은 동지께 천만 건네는 최대의 영광, 영광을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휴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연휴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연휴회 부위원장인 리병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연휴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김덕훈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연휴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연휴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동지가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김재룡 동지, 리일한 동지, 최희 동지, 박태독 동지, 김용철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이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박정천 동지, 김숙일 동지, 김종관 동지를 비롯한 군부의 지휘성원들이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당과 정부, 군부에서 오랜 기간 사업한 로 간부들이 초대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초대석에는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대표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조국이 주악되는 가운데 당 창건 75돌을 경축하여 리포가 발사됩니다. 한 발의 장중한 레퍼의 포성은 우리 조국을 강대국의 지위에 올려 세워준 위대한 당에 드리는 국민의 탐없는 찬가의 미알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연설하시겠습니다. 경사스러운 10월 명절을 맞이한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 사회안전군 장병들과 노농조위군, 붉은 청년군의대 대원들, 당 창건 75돌 경축 대표들과 폐행시민 여러분, 영광스러운 10월 명절 열병식에 참가한 열병부대의 지휘관 전투원 동무들, 친애하는 동지들, 영광스러운 우리 당 창건절이 왔습니다. 위대한 영광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왜서인지 유례 없이 간구했던 이해에 맞는 당 창건절은 이 영광의 밤이 드디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위대한 우리 당 창건 75돌을 맞으며 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오늘의 10월 명절을 크나큰 영광과 긍지로 빛내인 모든 분들에게
중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체 우리 인민에게 뜨거운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삼가드립니다. 동지들, 위대한 명절의 이 밤 수도의 거리들과 여기 영광의 광장은 이렇듯 환희롭고 기쁨과 긍지로 설레이지만 오늘의 이 영광의 순간이 지금 전국 각지의 수많은 당원 동지들과 노동 계급들, 우리 혁명군대 장병들이 보이지 않는 노력과 헌신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영광의 순간을 안아오고 지키기 위해 올해 들어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혹독한 환경을 인내하며 분투해 왔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전들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특히 올해 예상치 않게 맞닿은 방역전선과 자연재해복구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조국보위, 인민보위, 혁명보위가 인민군대의 마땅한 본연의 임무라고는 하겠지만 우리 장병들의 고생이 너무도 컸습니다. 너무도 많은 것을 맡아안고 고생도 많은 우리 장병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미안하고 이 영광의 밤에 그들 모두와 함께 있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우리 군대 장병들이 영광의 이 김일성 광장에 오지 못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 방역 전초선과 재복구 전선에서 용감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이처럼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방역과 자연과의 투쟁과 같은 돌발적인 위협에도 국가 방위의 주체로서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와 인민에 대한 그들의 열렬한 충여심에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전군의 모든 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자기들이 피해복구 건설 임무를 완수하고도 사랑하는 집이 있는 평양행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들 또 다른 피해복구 지역으로 발걸음들을 옮긴 애국자들,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의 핵심들, 나의 가장 믿음직한 수도당원 사단 전투원들에게도 전투적 고무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전투적 인사와 감사를 보냅니다. 자연의 재난을 털고 새마을 새집들에 보금자리를 편 세대들과
온 나라 가정들의 행복과 기쁨만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푸른 꿈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금 이 시각도 악성 바이러스에 의한 병화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보내며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모든 사람들의 건강이 제발 지켜지고 행복과 웃음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이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 모두는 일심전력하여 마련한 값진 성과와 노력적 열매들을 안고 10월의 경축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간고한 투쟁의 연속이었고 수없이 많은 경난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지나온 우리 당의 75성상이 다 그러하였지만 특별히 올해는 정초부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상치 않았던 엄청난 도전과 장애로 하여 참으로 간고하고 힘겨웠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용감히 이겨내고 자랑스럽고 떳떳한 마음으로 뜻깊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인이 경탄할 이 화폭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고 막아놨었던 온갖 재앙들이 제압되고 우리가 내세웠던 정의로운 투쟁 목표들이 빛나게 달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 우리는 우리 당의 75번째 생일을 성대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처럼 자기 당의 생일을 전체 인민이 기쁨의 명절로 대경사의 날로 성대히 경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온 나라의 마음이 뜨겁게 구비치는 이처럼 벅차고 환희로운 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전체 인민에게 무슨 말씀부터 들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 넘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도 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이렇게 모두가 우리 인민 모두가 무병무탈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명의 악성 바이러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을 무섭게 휩쓸고 있는 몹쓸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의 모든 이들을 끝끝내 지켜냈다는 이 사실, 우리 당이 응당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 응당한 성과라 해야겠지만도 왜서인지 지켜냈다는 이 감격의 기쁨에 눈앞이 흐려지고 모두가 건강하신 모습을 배우니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을 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이 승리는 우리 인민들 스스로가 이루어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는 귀중한 우리 인민의 삶을 위협하고 해치려는 불안정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초부터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도래하고 주변 상황도 좋지 않아 고민도 컸고 두려움도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억척같이 뻗치고 일어나 당과 국가가 취하는 조치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따라주며 자신들의 운명을 완강히 지켜냈을 뿐 아니라 활기 넘친 모습으로 모진 고난과 시련을 강의하게 이겨냈습니다. 서로서로 걱정해주고 위해주고 감싸 안아주는 아름다운 인민. 이런 인민이 높은 애국심과 고도의 자각성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사회주의가 아니었다면 무서운 재앙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민 모두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국가와 자기들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기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뒤떨어진 나라의 방역 부분이 일도속에 되었고 남들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방역 안정 형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도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단 한 명의 악성 바이러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하니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이해해 주고 자기 집일처럼 떠맡는 고마운 인민도 이 세상에 우리 인민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행성의 가혹하고 장기적인 제재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비상방역도 해야 하고 혹심한 자연 피해도 복구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과 난관에 직면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이 모든 시련은 동원할 것 없이 우리의 매 가정, 매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아픔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사보다 국사를 앞에 놓고 국가가 겪는 고난을 열 가지든 백 가지든 함께 굶어지며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이 나라를 굳건히 받드는 고마운 애국자들이 바로 우리 인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나라의 형편을 터놓으면 언제나 산악같이 일떠서는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모든 국난을 타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에 고마워했지만 정녕 고마움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주인들은 바로 위대한 우리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은 75승상 일편단심 우리 당을 받들고 성스러운 혁명 위협을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서슴없이 바쳐 지켜주었습니다. 가장 간과하고도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헤쳐온 우리 당이 이 피어린 여정을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을 수 있은 근본 비결은 다름 아닌 우리 인민이 당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따르며 우리 당의 위협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현명한 스승이 되어 지혜와 슬기를 주었고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결사적으로 옹이하고 성심으로 받들어주며 당의 구상과 로선을 빛나는 현실로 만들어준 역사의 전능한 창조자인 위대한 우리 인민을 떠나서 어찌 우리 당의 영광 넘친 75년사에 대하여 한순간인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당에서 대거조를 호소하면 천리마를 타고 호응했고 대건설을 작전하면 속도전으로 화답했으며 당의 결심을 물불을 가림없이 무조건 실천해내고야 하는 위대한 인민이 항상 곁에 있었기에 우리 당은 언제나 든든하였고 어떤 곡경 속에서도 이 땅의 기적의 년년을 새겨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남없는 충여심과 굴할 줄 모르는 투지, 성실한 노력으로서 세상 풍파를 다 뚫고 넘으며 위대한 10월 명절을 승리의 단상에 떠올린 우리 인민의 모습에서 앞으로 75년이 아니라 750년, 7500년이라도 당을 따르고 지켜줄 하늘같은 힘을 온몸으로 꾸듯이 받아안게 됩니다.
동지들, 하늘 같고 바다 같은 우리 인민의 너무도 크나큰 믿음을 받아 안기만 하면서 언제나 제대로 한번 보답이 따르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전체 인민의 신임 속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협을 받들어 이 나라를 이끄는 중책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인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민들은 언제나 나를 믿고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선택과 결심을 그 무엇이든 지지하고 받들어주고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더 큰 고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와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은 언제나 무조건적이고 확고부동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렬하고 진정어린 믿음과 고무 격려는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수억만급에도 비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제부이며 두려움과 불가능을 모르게 하는 무한대한 힘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바랄 수 없는 최상 최대의 신임이 있기에 나는 멸사복무의 사명감과 의지를 가다듬으며 무수한 도전들을 주저없이 맞받아 나갈 수 있었고 전쟁까지 각오해야 하는 결사전에도 나설 수 있었으며 사상 초유의 대재앙에도 강력히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우리 인민을 섬기고 모시고 투쟁하는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을 지키는 길에 설사 몸이 찢기고 부서진다 해도 그 믿음만은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무조건 지킬 것이고 그 믿음에 끝까지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엄숙히 확언합니다. 존경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마음까지 합쳐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고마움에 차 넘치는 진정 정중히 삼가 올립니다. 동지들, 우리 인민을 옥척으로 지키고 더 높이 떠받들며 부름없이 잘 살게 하는 것은 나와 우리 당의 제일 사명이고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우리 인민이 존엄이고 생명인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 인민이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땅에서 자자손손 번영할 수 있게 평화수호를 위한 최강의 군력을 비축해 놓았습니다. 위풍당당히 정렬한 오늘의 이 열병 대원은 조선노동당이 자기의 혁명군대를 어떻게 키웠는지 또한 그 군대의 위력이 얼만큼 강한지 똑바로 알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불과 5년 전 바로 이 장소에서 진행된 당 창건 이른돌 경축 열병식과 대비해보면 누구나 잘 알 수 있겠지만 우리 군사력의 현대성은 많이 더 변했으며 그 발전의 속도를 누구나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당의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기 혁명 리익에 전적으로 복무하는 충실하고 강력한 국방과학기술대군과 군수노동계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그 누구도 넘보거나 견주지 못할 만큼 발전하고 변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거나 맞다둘 수 있는 그 어떤 군사적 위협도 충분히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갖추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우리식,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그 발전 속도와 질과 량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건드리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세력은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제일 확실하고 튼튼한 국가 방위력으로 규정했으며 그를 실천할 수 있는 군사력 보유에 모든 것을 다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단한 갱신 목표들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대 세력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하여 자의적 정당 방위 수단으로서의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데 이바지할 우리의 전쟁 억제력이 결코 라면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겨냥해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고 키우는 것뿐입니다. 만약 힘이 없다면 두 주먹을 부러지고도 흐르는 눈물과 피만 닦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의 주권과 우리 영토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며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녕과 평화와 미래를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노동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효하며 우리 인민의 힘과 넋이 있던 강력한 최신 무기들로 장비한 혁명 무력이 있기에 그 어떤 침략 세력도 절대로 신성한 우리 국가를 넘볼 수 없으며 조선인민의 앞길을 감히 막지 못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인민이 더는 고생을 모르고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줄 우월한 정책과 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끊임없이 늘어나갈 것이며 인민들이 꿈속에서도 그려보는 부흥번영의 리상사회를 최대로 앞당겨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은 혹독한 고난 속에서 인민들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을 체득하는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그 실현을 위한 방략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며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 나가는 우리 당의 투쟁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도설처럼 온갖 반동 세력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예상치 않았던 난관들도 닥쳐들 수 있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겪은 시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격파할 힘이 있고 자신심이 있습니다. 장구한 투쟁 노종에서 다져진 당과 인민 대중의 일심 단결이 있고 우리 사회주의가 키워내고 마련한 인재 역량과 자립에 미치는 분명 우리의 전진을 추동하고 가속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무수한 고난과 시련의 고비들을 넘어오면서 남들이 엄두도 낼 수 없는 모든 것을 다해낸 우리 당과 인민은 더 큰 용기와 신심, 비상한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회로의 진군을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당 조직들과 정부, 정권기관, 무력기관들이 우리 인민을 위하여 인민들에게 더 좋은 내일을 안겨주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며 정성을 다해 일해 나가도록 더더욱 엄격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의 리상은 위대하며 그 리상이 실현될 날은 꼭 옵니다. 위대한 그 리상을 실현함에 총력을 다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해 나가는 길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발전, 실질적인 변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강해졌으며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에 있습니다. 모두 다 사회주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전체 인민이 무병무탈해 주신 데 대한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어주시는 마음들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
우리의 국기가 광장에 대양되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동지, 열병부대들은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10명씩 준비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동지들 운동을 하라! 10월 명절을 축하합니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동지들 운동을 하라! 10월 명절을 축하합니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10월 명절을 축하합니다.
대명식은 준비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미병철. 앞으로!
지금 로켓투병 총대들이 광장으로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볼수록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대한 자긍심으로 가슴을 들게 하는 공족의 대오입니다.
부지런히 우리 단 불패의 혁명적 단 조선노동당의 위원장이시며 조정령의 탁월한 영도자이시며 존엄 높은 우리 국가와 민의 위대한 상징이시고 대표자이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조선노동당 창군 75돌 경축 열병식을 성대히 진행한 끝없는 감격과 환희가 또다시 우렁찬 만세에 항성되어 하늘 땅을 기운들고 있습니다.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천만 심장이 오풍 같은 환호성 터져올립니다. 진정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계의 중심에 높이 떠올리시어 오공 번영할 주체조선의 광명한 앞길을 펼쳐주신 가장 걸출한 위인이시며 가장 노숙한 혁명의 수령 강철의 영장 국민의 자유로운 오보이신 김정은 동지 그에 대한 매혹이 우리의 몫이고 그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힘이기에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터치는 인민의 환호 이처럼 열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멀리 미아리 치는 인민의 이 환호성 자선의 이 미아리는 위대한 수경복 강복이 있어 인민이 누리는 천만 복이 있음을 절감한 역사의 지형자 청견자들의 심장의 외침이고 이 귀중한 진리를 영원히 지키고 빛내갈 신념과 맹세의 선언입니다. 세상이 열백번 변해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와 매중종 핏줄처럼 간직하고 영원히 충성의 한계를 가고 갈 천만 군민의 신념과 의지 영남마냥 끌어본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열광의 이 화폭이야말로 위대한 혼연일체의 장엄한 시이며 김정은 조선의 영원한 모습입니다. 온 행성이 모진 광풍과 참혹한 분란으로 신음해도 조선은 왜 끄떡 없으며 우리의 전쟁과 승리 장창한 앞날이 무엇으로 하여 억척으로 담보되는가를 힘있게 과시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당축방장은 끝없이 설레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역사를 온 몫으로 채워나시고 사나운 폴풍을 길들이시며 강국의 위상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계시여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의 성스러운 혁명이여분 언제나 필승 불패하며 우리 앞길에는 항상 승리와 영광의 시대만이 열릴 것입니다. 인민은 심장으로 외칩니다. 일편단심 김정은 동지 당신의 용도만을 받들렵니다. 배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교체 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용광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정은 동지 만세.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고자인 영광스러운 우리 당 조선노동당 만세. 지금까지 조선노동당 창군 75돌 경축 열병식을 보내드렸습니다.